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말고기는 가격도 좀 비싸고 그리고 양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배부르게 먹지는 못했어요. 이제 말고기집 사장님이 이제 어디로 갈 거냐 라고 해가지고 이제 초밥을 먹으러 갈 거라고 하니까 아 그럼 쿄우스시로 가냐?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 스시집을 고르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사장님이 쿄우스시라는 곳을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찾아보니까 평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가격도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집을 선택하기로 했죠. 사실 이번 영상을 올리기 전까지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게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스시 관련 영상에다가 댓글을 하나 달았다가 엄청나게 두드려 맞은 적이 있어요. 답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이 스시 관련 영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가 스시에 대해서 뭘 알기에 이런 영상을 만드느냐 라는 그런 말을 들을 게 조금 걱정이 돼서 이번 영상을 만들기 전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그냥 제가 큐슈에서 먹었던 초밥에 대한 얘기만 하고 저 댓글에 달린 수많은 답글에 대한 반론은요 나중에 제 유튜브 컨텐츠 중에 까는 컨텐츠인 셰프수첩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갔던 스시집은요 유명한 집도 아니고요 그렇게 막 비싼 집도 아니에요. 막 TV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나온 집도 아니고요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회전초밥집입니다. 사실 스시는요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음식이에요. 비싼 음식은 비싼대로 이유가 있고 싼 음식은 싼대로 이유가 있어요. 음식의 질과 서비스의 수준은 가격에 정비례하죠. 근데 스시는요 이게 굉장히 심한 음식이에요. 저희가 갔던 곳처럼 한 점에 한 125엔? 이 정도로 가격이 싼 곳도 있고 아니면은 스키야바시 지로처럼 한 점에 1500엔 이런 막 어마어마한 가격을 자랑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음식 영상을 만들 때마다 뭐 어디는 어떤 음식이 맛있다 어디는 어떤 음식이 맛있다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지만요 스시는요 그렇게 딱 제가 추천해드리는 음식점이 없어요. 그 이유가 왠지 아세요? 여러분의 형편이 허락하는 한 최고로 비싼 스시집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맛있는 스시예요. 여러분 스시는요 괜히 가이드북이나 입소문 같은 걸 믿고 막 그런 유명한 집에 가실 필요는 없어요. 소문난 곳을 가잖아요? 괜히 사람만 많고 줄 서서 먹고 불편하기만 해요. 가격 대비 만족도? 가성비? 스시는요 정말 여러분이 돈을 낸 만큼 딱 그 정도로 만족합니다. 딱 그만큼 감동적이에요. 이러저러한 잡소리는 뒤로 하고 이제 이 스시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여기는 무난한 회전초밥집이에요. 1층은 회전초밥이고 2층은 아무래도 모임 같은 거를 하기 위한 이제 좌식 테이블이 좀 있어요. 이제 저희는 회전초밥을 먹으러 왔기 때문에 1층에 앉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서 회전초밥을 두 번 정도 먹어봤는데 예전에 갔던 곳들은 이제 좀 대규모 체인이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제 어떤 태블릿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누르면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스시가 레일 따라서 이렇게 배달 오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금 되게 고전적인 회전초밥집이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거 집어서 먹을 만큼 먹고 이제 그릇 수만큼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새우. 제가 새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뭐 새우 맛은 뭐 어딜 가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냥 약간 탱글탱글하면서 그 새우 약간 고소한 맛도 나고 그 다음에 한치. 한치는 제가 쫄깃쫄깃한 식감 때문에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새우랑 한치 초밥을 좋아하는데 한동안 요 두 개를 못 먹었었어요. 이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호텔 주방에서 일했거든요. 이제 예식장을 하는 이제 4성급 호텔이었죠. 큰 호텔은 아니었어요. 근데 요런 예식장을 갖고 있는 호텔들이 뷔페 메뉴가 나갈 때 초밥이 나가는데 가장 많이 나가는 초밥이 새우랑 오징어랑 한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초밥을 한 1000개씩 만들어요. 한 10판 정도. 한 판에 한 90개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치 한 300개, 새우 300개, 오징어 300개 이렇게 만들어 대니까 보기도 싫은 거예요. 먹기도 싫고. 그래서 한동안 새우랑 한치를 못 먹었어요. 근데 이젠 다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되게 잘 먹어요. 새우초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역시 뷔페에 있는 초밥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초밥집에 와서 먹는 편이 훨씬 맛있죠. 그 다음에 생새우. 야, 이것도 탱글탱글하고 맛있죠. 그 다음에는 방어. 솔직히 방어는요, 여기서 먹은 것보다 시장에서 먹었던 게 훨씬 맛있었어요. 약간 분위기 아니면 신선도의 차이, 어떠한 차이는 있겠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스시는 자본주의적 음식이죠. 비싼 게 더 맛있는 겁니다. 시장이 더 비쌌어요. 그 다음에는 장어. 장어는요, 솔직히 소스 맛이라 생각해요. 그래도 제가 장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언제나 초밥집에 가면 장어를 꼭 시켜서 먹습니다. 그 다음에 롤하고 군함말이. 이것도 되게 맛있죠. 빼놓을 수 없는 메뉴 중 하나예요. 분명히 제가 참치랑 계란 초밥도 먹었는데 사진이 없네요. 아무튼 이렇게 초밥집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갈까요? 말고기도 먹었고 초밥도 먹었고 이제 배는 어느 정도 부릅니다. 그러면 일본 여행 와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야키토리와 술 한 잔입니다. 야키토리 집은 미리 봐놨던 집이 있었어요. 이제 말고기 집에서 스시 집으로 오는 방면에 야키토리 집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일본풍으로 생긴 정말 이쁜 가게였거든요. 이제 가게에 들어가서 메뉴판을 딱 보고 아 뭘 시키지? 라고 고민을 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세트 메뉴가 있어요. 이제 8개, 17개, 26개 이렇게 꼬치 개수별로 세트 메뉴가 있는데 가격도 괜찮고 그리고 종류별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17개를 시켰죠. 근데 주문을 하고 생각해보니까 17개에 2,000엔? 글쎄 가격이 괜찮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거예요. 왜냐면 체인점 같은 데 가서 먹으면은요 4개에 280엔 세금 제외하고 한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17개에 2,000엔? 아 이거 비싼 건가 싼 건가 약간 고민이 되는 순간에 사장님의 서비스에 요런 생각이 와장창 깨집니다. 사장님이 서비스를 계속 주세요. 그냥 엄청 싼 거예요 이거. 아니 뭔가 자꾸 반찬을 계속 주세요. 술안주를. 요거는 유부랑 당면이 섞인 간장볶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장아찌 같은 느낌도 나고 약간 그 중식당에서 볼 수 있는 짜사이 같은 느낌도 나요. 근데 요게 맥주 안주로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짭짤하면서 야, 아주 시원한 생맥주가 계속 넘어가는 그런 맛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닭가슴살이랑 숙주를 마요네즈에 버무린 것 같은데요. 요것도 맥주 안주로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요 두 가지의 안주 빌 때마다 사장님이 계속 채워주십니다. 기다리는 사이에 벌써 꼬치가 나왔는데요. 일단 사장님이 먼저 주신 거는 요 세 가지입니다. 야키토리 중에 가장 무난한 베이징 메뉴인 네기마. 그리고 이거는 츠쿠네 같은데 제가 알던 츠쿠네랑은 조금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카와, 닭껍질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어요. 먼저 츠쿠네를 한번 먹어봤는데요. 츠쿠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닭고기를 다진 다음에 녹말하고 달걀하고 같이 섞어서 반죽한 다음에 꼬치에 끼워서 구워내는 음식이죠. 약간 동그랑땡 꼬치 약간 그런 느낌도 나요. 식감이 동그랑땡 같아요. 그 다음엔 닭껍질인 카와. 저는 한국에서도 닭껍질을 일부러 찾아가지고 먹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술안주인데요. 정말 이 쫄깃쫄깃한 맛하고 이 닭기름 맛이 이게 싫어하는 분들은 싫어하실 텐데 좋아하신 분들은 이 맛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이게 정말 최고의 술안주입니다. 이런 맛있는 꼬치들을 맥주와 함께 먹다 보면은 이제 나머지로 시켰던 꼬치가 더 나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추가로 서비스로 3개를 더 주시더라고요. 맥주 말고도 시원한 사케를 한번 시켜서 먹어봤는데요. 역시 사케는 데워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괜히 시원한 사케를 시켰던 것 같네요. 이 야키토리 집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일단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시고요. 그리고 계속 뭔가 서비스를 주려고 하시는 그런 굉장히 좋으신 사장님입니다. 그리고 야키토리 맛도 굉장히 맛있는 집에 속해요. 제가 도쿄에서 먹었던 야키토리와는 조금 달랐던 느낌인 것 같아요. 도쿄는 체인점이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여기는 뭔가 되게 정겨운 맛?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서 야키토리를 마지막으로 술 한 잔도 하면서 키타키슈에서의 식도락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아까 들렸던 탄가시장도 보이네요. 여러분도 다음에 일본을 가신다면 야키토리에 술 한 잔은 어떨까요? 셰프르주스의 식도락 여행, 다음 편인 후쿠오카 편에서 만나요. 여행 셋째 날, 드디어 큐슈 최대의 도시인 후쿠오카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후쿠오카에서는 어떠한 식도락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식도락 여행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장식될까요? 셰프르주스의 북큐슈 식도락 여행기, 다음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